060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L홀딩스입니다. HL홀딩스는 2014년 9월 동사와 만도로 인적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2015년 7월 종속회사인 한라마이스터를 흡수합병하여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 헬러, 한라, 및 만도 브랜드 권리에 대한 상표권 사용 수익을 수취하며 그룹 이트 센터의 제품 판매와 자동차 부품 판매, 유통 사업을 영위함 2015년 계열 회사인 한라로부터 그룹 IT 센터를 영업 양수하고 2016년 한라 INC를 흡수합병함.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11월에 설립되어 2014년 9월 주 HL만도와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2015년 7월 한라마이스터 유를 흡수합병하여 사업지주회사로 전환됨 대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한라 및 HL만도 브랜드 권리를 소유하며 상표권 사용 수익을 수취하는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 및 용품 판매, 유통하는 마이스터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HL만도 주 HLDNI 한라 주 HL 클레무브 등 다수의 국내 계열 회사를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자회사를 통해 상품 매출 확대와 제품의 중국향 매출 발생으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물류 매출 신장, 이트 부문 성장 및 로열티 수익 증가로 지분 법손익 감소에도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원가율의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무형 리스 자산 처분 손실 확대에 따라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해외 애프터마켓 모듈 사업 등의 자체 사업 성장과 계열사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동량 매출 확대, 자회사의 상품 및 제품 매출 증가로 외형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2023년 5월 11일 12시 34분 기준 장중 HL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51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L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20위입니다. HL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047만 2,070 주입니다. HL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L홀딩스의 퍼은 113.5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4.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2,6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3배, 102,60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9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9,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07번지억 원, 1399억 원, 8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41번지억 원, 1062억 원, 25억 원입니다.
HL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6번지 81%이고 유보율은 1823.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